무전 취식을 하고 계신 부모님. 잠깐 탈주하고 온 사이 돼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장님의 참교육. 미친 파리제 카이팅에 그대로 쓰러져 버립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빠르게 손절 후 튀기 시작하는 지혜로. 하지만 왔던 길은 이미 물에 잠겨 있었고 눈앞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짜 사라지고 있는 자신과 함께 나타난 알 수 없는 생명체들. 꿈에서 깨기만을 바라며 집을 짜고 있던 그때 한 소년이 다가옵니다. 이 세계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사라진다며 건네는 빨간 콩. 이속 버프와 함께 뛰기 시작합니다. 다리를 건널 동안 숨을 쉬지 말라고 말하는 소년. 그때 다가오는 캐로로. 위기의 순간 남이 큐를 꼽아버린 뒤 빠르게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조질 뻔한 상황에서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착한 소년. 가마 할아버지를 찾아가라는 말과 함께 이름을 남기고 자리를 떠납니다. 고소공포증 치유로. 사족보행으로 천천히 포식자를 키고 존나 달리기 시작합니다. 무사 착지와 함께 도착한 보일러실. 그곳엔 온천물을 데우고 보급하는 가마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쿠의 말대로 일자리를 부탁하는 치히로.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때 밥탐을 위해 나타난 린. 시로를 이 땅의 주인인 유바바에게 데려다 주라고 말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유바바가 있는 옥상에 도착한 시로. 노크모시나이노카이. 말하는 문을 지나 공중 부양으로 빠르게 이동한 뒤 바로 본론을 조져버리는 치히로. 거절과 함께 협박을 당하고 맙니다. 계속되는 지히로의 앙탈에 빡쳐버린 유바바. 그때 잠에서 깬 아기. 덕분에 취직에 성공하게 됩니다. 계약서와 함께 지히로의 이름을 가져가는 유바바. 때마침 등장한 하쿠와 함께 일터로 향합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너무나 낯선 환경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센에게 누군가 다가옵니다.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겠다며 다리로 오라고 하는 하쿠. 아직도 존버 중인 가오나시를 지나
부모님이 계신 돼지우리에 도착합니다. 센이 입고 왔던 옷을 건네며 자신의 본명을 잊지 말라고 말한 하쿠. 나를 잃어버리면 帰り道가 分からなくなるんだよ. 私はどうしても思い出せないんだ. 이름을 잃게 되면 이곳에 갇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건네는 마법의 주먹밥. 눈물 소스를 곁들이며 하쿠의 밥까지 조져버립니다. 그렇게 든든히 한 끼 해결 후 헤어지는 둘. 용이 되어 날아가는 하쿠와 센의 뒤를 따르는 가오나시. 기운을 차리고 열리라는 센의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계속해서 센을 쫓아다니며 그녀를 돕는 가오나시. 그렇게 어느덧 도착한 센의 첫 손님 질퍼기가 찾아왔습니다. 빠르게 결제를 마친 뒤 안내하는 센. 금세 카레가 되어버린 욕탕. 가오나시가 훔쳐다 준 팻말을 이용해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질퍼기의 몸에 박혀있는 무언가를 발견한 센.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쏟아져 나오는 지방들. 막타를 날린 뒤 상쾌한 소리와 함께 하회탈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맙다는 말과 함께 건네는 코코볼과 사금. 알고 보니 그는 이름 있는 강의 신이었습니다. 센의 눈부신 활약을 칭찬하는 유바바와 직원들. 그리고 가오나시. 해가 저문 저녁 몰래 사금을 캐러 온 캐로로의 앞에 그가 나타났습니다. 사금으로 개구리를 유인하기 시작하더니 먹어버리는 가오나시. 소리를 듣고 찾아온 직원에게 탕에 들어가고 싶다며 모두 깨우라고 말합니다. 날이 밝고 잠에서 깬 센. 잠깐 바람을 쐬러 나온 그때 종이 새들과 현피를 뜨고 있는 하쿠가 나타납니다. 피를 흘리며 다친 하쿠를 부르는 센. 그렇게 잠시 숨을 고르던 하쿠는 유바바가 있는 옥상으로 다시 날아갑니다. 갑자기 생긴 팩과 함께 하쿠를 뒤따르는 센. 종이 펫에 지리는 어시스트로 무사히 도착하는 데 성공합니다. 순찰 나간 유바바의 명령을 받고 하쿠를 죽이려고 하는 괴물들. 그리고 나타난 자이언트 베이비. 갑자기 놀아달려며 즙을 짜기 시작합니다. 위기의 순간 유바바 아니 쌍둥이 언니 제니바가 나타납니다. 바로 참교육 시전과 함께 하쿠를 넘기라는 제니바. 자신의 집에서 귀중한 도장을 훔쳤다고 말합니다. 그때 깨어난 하쿠 종이를 찢어버립니다. 그와 동시에 추락하는 둘.
고통스러워하는 하코에게 강의 신에게 받은 코코볼을 먹입니다. 데타! 코이츠다! 몸 안에 있던 도장과 벌레를 토해낸 하코. 가볍게 보내버립니다. 의식이 없는 하쿠를 대신해 도장을 가지고 직접 제니바에게 가겠다고 말하는 센. 마치나사이. 센! 그때 나타난 린. 유바바가 자신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따 고래다! 센 아따소! 덴샤데 6つ目の 沼の底という 駅だ. 가마 할아버지가 건네준 기차표를 받은 뒤 유바바가 있는 장소에 도착한 센. 센데스. 어사이! 그곳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타락한 가오나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건네는 코코볼. 역시 오바이트를 하기 시작하더니 센을 쫓기 시작합니다. 에네르기파를 시전하는 유바바를 오바이트파로 가볍게 조져버린 뒤 계속해서 센을 쫓는 가오나시. 하지만 계속되는 구토로 인해 몸과 스피드는 점점 예전의 기능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린과 함께 펼쳐지는 최애 명장면. 타락에서 귀요미로 180도 변신한 가오나시의 다이빙 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기차역. 귀요미와 함께 기차에 탑승합니다. 한편 의식을 찾은 하쿠. 유바바를 찾아와 사실을 전하며 센과 부모님을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제니바のところです。ボーを連れ戻してきます。センと両親を人間の世界へ戻してやってください。 길었던 이동 끝에 제니바가 사는 늪페 바닥역에 도착한 센. 랜턴의 안내를 받으며 무사히 그녀의 집에 도착합니다. 역시나 마법사답게 자동으로 열리는 직접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던 제니바. 그런 그녀에게 도장을 건네며 하쿠를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그와 만난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센. 자고 가려는 제니바에게 부모님과 하쿠가 기다린다며 먼저 가겠다고 말합니다. 때마침 집 앞에 도착한 손님. 센을 데리러 온 하쿠가 있었습니다. 아나타のしたことはもう咎めません。その子をしっかり守るんだよ。ありがとう。私行くね。おばあちゃんありがとう。さようなら。 문득 하쿠의 등에서 예전 기억을 떠올리는 센. 그가 잊고 있었던 진짜 이름을 말해줍니다. 온몸으로 퍼지는 전율과 함께 인간 폼으로 되돌아온 하쿠. 자신의 과거를 찾아준 센에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센을 기다리고 있던 유바바와 직원들. 바바. 이거는 오마이노 계약서다요. 고조에데. 여덟 마리의 돼지 중 부모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ここにはお父さんもお母さんもいないもん。それがお前の答えかい。 응. 정답을 맞히며 저주에서 해방된 센. 미키나, 오마이노 가치다. 101마이나. 아리가토. 만나네. 오토산토 오카산와? 사기니 이테루. 지히로와 모토 기타 미치오 타도레바 인다. 마타 도코카데 아에루? 기토. 사이키나. 하쿠와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갑니다. 지히로. 하야쿠 기나사이. 오카산, 오토산. 그렇게 이곳을 빠져나가는 치히로 가족을 끝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